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입니다. 유성 씨 간첩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 전원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증거 조작의 책임자인 검찰이 반성은커녕 공안전담 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영광뿐 아니라 다른 핵발전소에서도 용역업체 직원들이 전산망 접속 같은 정규직의 업무를 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민간 잠수사 사망 사고, 구조 작업을 지휘한 해경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 감독관 한 명만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성 씨 간첩 증거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많게는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사법질서를 뒤흔든 초유의 증거 조작에 대한 형량치고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사주를 받아 위조한 조선족 협력자 2명은 구속돼 있는데 막상 직원들은 이미 구속돼 있는 김보현 과장 말고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국정원 증거조작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들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보영 과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유성 씨 수사 책임자인 이재윤 차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권세영 과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20년 이상을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이 내려진 이재윤 차장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방어권 보장 차원으로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속된 김보영 과장 외 다른 직원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재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뭐 항소는 고려하실 생각이신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검사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네. 그 저기 결심에서는 그 검사들 책임도 좀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재판부는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김은아 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고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협조자 김은아 씨에 대해선 1년 2개월, 또 다른 협조자 김명석 씨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김보영 과장에 대해 재판부는 허룽시 공화국 명의 출입경 위조 등에 대해 협조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룽시 공화국 회신 공문과 싼업 변방참 답변서도 위조해 재판에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뉴스타파가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보도했던 내용들도 이번 선고에서 대부분 사실로 재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둥시 공안국 내부 협조자라는 왕모 씨란 인물에 대한 김 과장과 협조자의 진술을 봤을 때 합리성이 없다며 이미 퇴직했거나 문서 발급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조자 김 씨가 집에 위조로 드러난 회신 공문 초안을 보관하고 있었고 김 과장이 모두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조를 공모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8일 협조자 김 씨와 공판 담당 검사가 만난 사실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권세영 과장에 대해선 회신 공문 관련 공모와 전직 중국 공무원 임모 씨의 설명서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증거조작 피해자인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사태의 위중함에 비해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국가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을 공문서를 위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을 애써 피하며 꼬리 자르기 수사로 끝난 검찰 수사 단계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조작에 대한 사과 한번 받지 못한 유성 씨는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탈북자의 인권은 물론 헌정을 유린한 국기문란 사태로 평가받는 간첩 조작 사태는 우려했던 대로 국정원 일부 실무진들의 일탈로 결론나고 말았습니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많아 현재 수면 아래에 있는 특검 논의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정신입니다. 이처럼 국정원 실무진과 협조자들은 최소한의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됐지만 정작 위조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뉴스타파의 추적 결과 적어도 검사들이 묵인한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입니다.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알고도 숨겨왔던 사실이 최근 국감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약속했던 황골 탈퇴는 고사하고 오히려 공안전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대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 유례 없는 간첩 조작 사태에 대해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유우성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사건으로 우리 검찰총장님 사과하셨었죠? 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위조 증거 제출 사실을 담당 검사들이 정말 몰랐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정원이 협조자에게 돈을 주고 위조 증거를 입수한 경위를 검사들이 잘 알고 있었고 협조자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는 뉴스타파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국정원 직원이 협조자 통해 돈을 들여 입수한 과정을 검사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진술한 거 들으셨어요? 진술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유 씨 사건의 담당 검사들이 큰 돈을 쓰더라도 증거를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은 증거조작 검찰 수사팀이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임성 검사가 5천만 원을 쓰더라도 이 출입경기를 확보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지난 3, 4월 경에 이제 수사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충분히 조사를 했고 그 당시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여러 번 검사들 소환 조사까지 해서 핵심 위조 문건인 허룽시 공항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를 임문성 검사가 협조자 김명석 씨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들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이 검사는 북중 출입경 업무를 잘 아는 인물이라며 김 씨를 유우성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김명석 자체도 그 입수 경위를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흔히 소위 그 환실을 이용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위조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절차지만 중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아온 문서가 아니냐. 협조자에게 직접 설명 들었는데도 검찰 수사팀은 증거가 없다며 유 씨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인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공판 검사들을 기소조차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담당 검사들이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알고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지만 검찰은 여전히 제19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 공식적 답변을 통해서 확보했다. 이렇게 공식적 확보를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수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논의된 바로는 전부 영사관을 통해서 공증을 받는다든지 확인을 인증을 받아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공식적인 절차라고 해석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 초 검찰총장이 증거조작 사태에 사과하며 환골탈태를 약속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간첩 사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난 것은 공안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북한이 대남 전략이나 또 대남 침투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기본적 이해를 좀 더 많이 가졌더라면 저희 입장을 좀 더 잘 그 충분히 좀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법원에 대공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이른바 공안전담 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습니다. 법무부와 국정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간첩에게 가장 친절한 법관이 있는 대한민국. 그게 제 이번 국정감사의 모토였습니다. 법원에 이제는 대공 사건 전담 재판부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황을 정확하게 아는 전문 법조인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벌써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과 인권 침해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나 근본적인 개선책 없이 사법부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판부가 공안 사건의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이런 게 문제가 난 게 아니고 오히려 검찰 공안부에서 국정원의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지휘감독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안된게 아닌가. 똑같이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야 되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간첩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을 예외를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법치주의를 파괴시키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증거조작 사태의 또 다른 책임자인 검찰. 국정원은 꼬리 자르기식 처벌이라도 받았지만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국내 일부 학계의 외국정부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므로써 인권을 지키는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취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수상의 영광은 전하 우리 취재팀이 아니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99% 시민들이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여기 봐주시고요. 네. 제20회 통일언론상 대상 뉴스타파.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 보도를 제작 보도함으로써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여기 MBC 있을 때도 통일언론상은 이제 못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해직이 돼가지고 이 뉴스타파에 와서 받으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해직이 돼서도 이렇게 마음껏 보도할 수 있는 뉴스타파라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계속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진실의 수호자 3만 5천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전 묵시록 2014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영광 핵발전소에서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 직원들까지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어이없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사단을 꾸리는 등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다른 발전소에서도 용역업체 직원들이
광범위하게 대리 업무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 핵발전소 내부에서 뉴스타파는 지난 9월 23일 영광 핵발전소에서 발전소 간부와 정규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내부 컴퓨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업무일지 작성과 대리결제 등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걔네는 슬래시 똑같고요. 이 번호만 0101 거냐. 0101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직접 조사단까지 꾸려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수원은 보안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광원자력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업무 범위를 명확하고 우리 직원들을 좀 증원한다거나 해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런데 한수원은 정말 이 같은 실태를 뉴스타파 보도 이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 2010년 울진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증인신문 기록입니다. 한수원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의 업무들이 뒤섞여서 분간이 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증인이 화학시료 채취원으로서 수행한 업무 내용과 피고회사 화학부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실제 다른가요? 증인이 1차 실험실에서 근무할 때에는 3호기 담당이었고 4호기는 한수원의 화학부 직원이 담당했는데 증인은 3호기 화학분석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울진 이발전소에 3호기, 4호기가 있는데 3호기 담당, 4호기 담당 업무만 다르고 하는 일은 화학분석 업무로 피고 회사 직원들과 같았다는 것인가요? 네.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피고 회사 직원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죠? 네, 업무 내용이 구별되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업체 직원이 정규직 직원들과 똑같은 화학분석 업무를 담당했다는 말입니다. 화학분석 업무를 하려면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울진 핵발전소에서도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방사선 관리 구역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시도 채취하고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방사선 측정하고 뭐 다 했는데 거기서 시도 채취 분석하고 이러면은 거기서 입력하는 것은 한수원 직원들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한수원 직원이 미리 가르쳐 주는 거네요. 핵심 설비인 변전소 운전 업무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맡아 했습니다. 증인이 근무한 변전소는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 용역 직원들이 만에 하나라도 기기 조작을 잘못하면 피고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스위치 조작 하나만으로 발전소가 이제 발전소가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근무죠. 전 발전소, 1, 2발전소가요? 그렇죠. 변전소 업무를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내부 문건에도 나옵니다. 울진 핵발전소가 2009년에 작성한 보조운전원 운영 개선안입니다. 다른 발전소는 전문성 있는 운전원이 변전소에 투입되지만 울진에는 비전기 전공자가 전문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투입된다고 나옵니다. 기술 습득 및 교육의 기회가 없으며 전문성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또 한수원 전기부 직원 변전소 투입 시 근무 기피 현상이 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제 발전소 있는 직원들하고 별도로 이렇게 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회식이 됐다든지 뭐 어떤 이런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게 가만히 돼서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용역업체로 이게 이제 제한에 올라갔겠죠. 울진 이발전소에서는 비상용 보조보일러의 운전과 보수 관리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맡았습니다. 보조보일러는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췄을 때 필요한 증기를 지원해주는 비상 설비입니다. 산소보일러 다 죽었을 시, 그러니까 정지가 됐을 시 기동을 시키려면 필요한 증기가 필요한데 양쪽 다 정지된 상태면 증기를 지원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적으로
작은 파력발전소죠. 저희는 보조보일러나 옥수보일러라 부르는데 그 설비를 저희가 운전하고 유지, 보수, 관리까지 다 했죠. 이 직원 역시 한수원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셉 아이디 패스워드도 공유가 됐었나요? 네, 그 운영 쪽에 일어날 땐 저희가 사무나 이제 셉 자체가 기록해야 될 문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가 문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가 사본이 없어가지고 이제 한수원 직원들 사본으로 셉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유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산업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본부장 한 명 징계하고 직원 몇 명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징계해서 끝날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이런 어이없는 업무 실태를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소송 기록에서 확인된 겁니다. 취재진은 이 소송 이후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팀은 회의를 하셨습니다. 팀에 오늘 초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제 제기를 한 울진 핵발전소 용역업체 비정규직들은 계약 해지로 해고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사장님한테 가서 불법 확인이 아닌지 한수원 자체 그 법률 조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로펌에 쪽에다가 문의를 해봐라. 그러고 난 다음날 갑자기 한빛파워 서비스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뭐 현장 대리인이라고 내려오더라고요. 무슨 결제 라인도 다 갑자기 바뀌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 뭐 빛파워 조용히 있으면 계속 일을 시켜줄 것이고 아니면은 한손 쪽에서 퇴직을 시킨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더라고요. 울진 핵발전소 용역업체 직원 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은 20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한수원도 불법 파견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핵발전소 내부에선 아이디 비밀번호의 공유가 계속됐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가운데는 사망 실종 승객 304명 외에도 수색 구조에 나섰다가 숨진 두 명의 잠수사도 있습니다. 첫 번째 희생된 고 이광욱 잠수사가 사망한 직후 정부는 수색 구조 작업을 해경이 총괄했던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면 적절한 책임을 질 뜻을 내비쳤는데요. 사고 6개월이 다 된 지금 이 사고와 관련해 해경 관계자 단 한 명도 문책이나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소된 것은 현장 감독관으로 일하던 민간 잠수사 한 명뿐이었는데요.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사실과 다른 내용 투성이었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이광욱 잠수사가 숨진 건 지난 5월 6일 새벽. 당시 정부는 잠수사에 대한 총괄 관리 책임은 해경에 있다면서 사고 원인이 나오는 대로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리라 보고요.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작업 현장을 지고 있기 때문에 목포 해양경찰서는 3개월 넘는 조사 끝에 지난 8월에야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광욱 잠수사가 단독 잠수에 나섰다가 공기 공급선이 가이드라인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탈출하려는 과정에서 익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경찰 조사가 핵심적인 사고 원인에 전혀 접근하지 못했다며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웨이트 벨트를 풀고 물안경을 벗고 나왔으면은 그게 왜 그러고 나왔을까요? 공기가 안 들어왔거나
대부분 봤을 때 공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걸 벗고 나오거든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사고 책임에 관한 수사입니다.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당시 작업팀장 역할을 맡고 있던 민간잠수사 공우영 씨 단 한 사람뿐. 해경 관계자는 그 누구도 문책이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상의 소홀로 해경 관계자가 뭐 문책이라든지 뭐 조사를 받은 사항은 없나요? 그게 저희도 이제 하면서 해보니까 네. 그게 해군 잠수사, 해양기 잠수사, 민간 잠수가 있어요. 네. 민간 잠수사는 고우영 이사, 공우영 그 사람의 지시를 받고 통제받고 그럽니다. 해경이 잠수사들의 수색 구조 작업을 총괄 지휘한다는 초기 발표와는 전혀 달라진 입장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말 공우영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상 과실로 나서 말씀한 그 한 명을 기소한 게 전부입니다. 제가 파악한 사실로는 공소장을 작성을 했고 그건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런데 뉴스타파가 검찰의 공소장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사실관계 자체가 엉터리인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고 이광욱 잠수사가 공우영 감독관과 같은 유성수중개발 소속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자기 직원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인은 프리랜서 산업잠수사로 유성수중개발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자기 회사 소속 사람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는데 안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그랬으면 저희 산재처리에서 받게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거짓말이죠. 이 소속을 잘못 준 거예요? 네. 소속 자체가 없는 사람은 소속을 놓아서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이것도 위증 아니에요? 게다가 이광욱 잠수사는 형식상 민간 구호단체를 통한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현장에 투입됐을 뿐 실질적으로는 해경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박경남이 며칠을 우리 텐트에 찾아왔어요. 며칠을 찾아와서 잠수사들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우리 후배가 다른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불러서 저 사람들 소개시켜줘라. 그렇게 해서 그게 연결이 된 거죠. 그렇다면 공 씨가 이광욱 잠수사의 자격증 유무와 고혈압 증세를 검증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 내용도 어폐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직후 해경은 잠수사 자격증 검증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인정했고 자격증 소지 여부를 저희가 뭐 100%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분들이 실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후속 대책이라며 민간 바지선에 군의관과 의료부사관, 응급구조사 등을 즉각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사의 건강관리가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던 셈입니다. 우리끼리는 알 수 있어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협회나 이런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해경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쪽에서 자격 여부나 아니면 뭐 건강 체크라든가 이런 건 그쪽에서 했었어요. 이런 거죠. 그건 뭐 해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알아요. 다음 달 3일 공판을 앞둔 공우영 잠수사. 비록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눈앞에서 운명을 달리한 고 이광욱 잠수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 현장에서 보조 공기통을 매라고 강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일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다시피 한 검경의 수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일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갔어요. 검찰에도 혼자 갔고 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뭐 하나 반영도 안 돼 있고 검찰 뭐 검사 임의대로 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와서 진짜 굉장히 좀 불만스럽죠. 이런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건 고인의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부터 해경에선 그러더라고요. 책임질 사람 찾는다. 결론은 그분이더라고요. 사실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원인 규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는 원하는 게 그거지. 그것도 아는 상태에서 수사 종결. 문제가 큰 거죠, 그건. 수사의 의지도 없는 거고. 결국 애초부터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해경에게 관련 수사를 맡긴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범위를 넓혀보면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 해경 차장 한 명 구속에 그친 검찰. 청와대 조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감사를 종결한 감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전히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잠수사 사망 사건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얘기하기에 이제 셀프 수사인데 예. 그 부분에서 그렇다라면은 세월호하고 이잠수사하고 뭐 그 선은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행위자 자체가 자기를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 빠져고는 나갈 구멍이라든가 그 책임 안 질 부분은 뭐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노예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그렇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이거는 헌법도 보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뭐로 막을 겁니까? 이걸 막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김정은 편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인간들한테 김정은의 지령을 받은 인간들한테 굴복하지 않습니다. 헌법적인 문서 갖고 오세요. 어떤 게 합법이냐고? 합법적인 문서 갖고 오시라고. 당신 대로 가고 있어요. 당신한테. 무선 타고 가. 무선 타고 돌아가. 가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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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북한 오가. 우리 여기 파주시민인데 여기서 산지 북한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들 같이 단 하루라도 살아봤어? 나한테 언제 이 새끼야. 야! 아니 경찰은 되게 왜 보여주냐고요. 우린 여기 있는 경찰은 왜 보여줘요. 왜요? 왜 찍는지 대는 찍어요. 우리 찍지 말고. 아 진짜 어이없잖아 너네. 그분들이 끝까지 가서 비닐 가지고 와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희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대책이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가 대통령 말씀 잘 하셨어요. 경찰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찰분들이 딱 뺑 둘러싸가지고 손 못 대게 그렇게 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전 빨리 가시죠. 아,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들어가서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아니 이거 막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참을까 못까? 경찰이 왜 미워하고 있는데? 경찰 왜 미워? 스스로 목숨 걸고 애국하려고 하는데 나한테는 뭐래도 공부는 다 해야 될 것 아니야? 가만히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밀리게 해요. 위에서 미루니까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밀리지 말라고. 저희가 미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렇게 밀리지 마. 저쪽은 밀리지 말고 딱 지켜요. 자 잠깐만요. 자 여기서 바람을.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2013년 5월 6월은 왜 막은 겁니까 경찰이? 뭐 안전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라면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그런 상황을 저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의 상황을 가서 보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 붙여있습니까? 너무 뭐냐? 하지 마라. 나도. 당기잖아. 잡아야지. 작정하지 말고 일어나. 통일부는 여전히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까 그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아니, 막을 수 없다는 게 허용. 올라가라. 다 됐어. 오케이. 이렇게 가까우니까 위험하니까 이어집니다.
요성 씨 간첩 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형량이 적긴 하지만 사실 이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간첩 조작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정원이 이제 법원 판결로 자신들이 조작범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조작이 본업이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간첩 조작을 해왔지만 국정원 직원이 조작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과연 국정원이 어떤 황골탈퇴 조치를 할지 궁금합니다. 권하고 싶은 것은 간첩 조작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지금까지 조작 의혹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한 뒤 조작의 관행을 뿌리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조작된 증거를 검사들이 법정에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변인을 통해 신용만 냈을 뿐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결심 공판에서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특검에 의해 이 사건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김진태 총장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한테 언제서부터 다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고 정신없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야기만을 해왔는데 예.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딴 자살을 택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웃음 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되었고 저희 님이 하시는 가출했습니다.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직접 보직을 반납하고 PPD가 되어서 다시 파업에 낑겨있는 아주 처음 아저씨인데요. 저희 PPD 좀 돌려주세요. 저는 이 노래를 20년 동안 불러왔고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와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불렀었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탄보다는 앞으로에 있을 희망을 늘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일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일 나는 더 나은 모습이 될 거야가 아니라 오늘로도 충분한 거야. 나. 바쁘게 살아가는 순간 속에도 우린 서로 이렇게 아쉬워하는 걸 아직 내게 남아 있는 많은 날들을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